여보. 근데 지금도? 어제 과음을 했습니다. 어? 이거 뭐야? 개가 왔어. 뭐 개 목줄도 없네?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내려가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이라 그런지 차가 많네요. 지금 천안역에서 8.1km 난 게 있는데요. 차가 엄청나게 많네요. 가방 갖다 놓고. 이렇게 보기 해야 되겠다. 어? 이렇게 보기. 근데 왜 이거부터 쳐? 텐트 안 치고? 그게 자리 잡아야 돼? 중심이 되게끔 하려고. 오늘은 밀리터리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 여보. 뭐? 그냥 한번 해봤어. 습관적으로 한다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줘야 좋지 않아? 아, 아파. 어? 내가 그렇게 해줘야. 자기가 사는 이유잖아. 아이씨. 누가? 자기가? 내가? 자기. 근데 여기다 치냐? 조금만 당겨줘. 응? 왜 여기다 치냐? 여기다 칠 거야. 또? 두 개? 이어서? 응. 여보. 오, 이거 힘이 필요한데? 여기, 여기, 여기. 응? 내가 밟아야지. 에이씨. 근데 얘는 안 해놓는 게 더 멋있던데? 아니야, 아니야. 짐을 넣어놔야 돼. 쟤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 이거? 이렇게 처리하려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걸. 자기 나중에 지내면서 또 이거 만족하면서 또 지낼 건데. 아, 별로야, 난 이런 거. 이따가 밤에 짐 안 집어넣고 자려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 가을이 아니면 여보 이거 이렇게 또 못해봐. 얘는 봐, 저 한 개만 치는 게 멋있어. 좀 올립시다. 아니 내 의도야.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올리려고. 팍 올려. 조금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팩이? 아, 각 죽입니다. 야, 텐트를 쳐야지. 블루리부터 자리 잡고요. 자기가 방수포 안 가져왔어? 가져왔지. 그거 있잖아. 그 방수포부터 깔아야지. 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를 거꾸로 했냐고. 펴가지고 자리 잡으러 다 펴가지고.
더 기스나는 거 아니야? 저 세게 부딪혀서. 됐지? 그럼 일로 와. 비 오면 물길이라고 거기가. 어? 여보 일로. 어. 그렇게 안 한다며? 그러니까 여보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없나 봐. 그러게 그런 거 안 해고 그냥 봤나 봐. 다 봐도 세 팀은 경계를 해야 돼. 근데 요즘은 뭐 어차피 매너 타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뭐 매너 타임 잘 안 지킨다니까. 봤잖아 그때. 확실히 블루밍 타고 다니다가 텐트로 하려니까 와 일이 많네. 다우님 차가요 주행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다우님 차로 왔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야채 조립 끝냈습니다. 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거 깔고? 어? 자기가 그거 깔고 전기 깔아. 난 두꺼운 거 전기장판이 두꺼우니까. 저 안쪽은 안 들어가나? 누구야? 사람들? 저. 조그맣던데? 아니 저 안쪽에 자리들 없나? 있겠지. 사람들이 여기는 먼저 선호하나 보지 뭐. 선호?
왜 굳이 문화대를 그러네. 여기 매점이면 다 바로 문 앞인데. 저 아저씨가 일로 손 먼저 보여주나 봐. 저 안쪽에 뭐 냄새 나나? 자, 여보. 갖고 들어가시, 아까도 갖고 들어갔잖아. 앉아서도, 앉아있는 꼴을 못 봐. 자. 자, 야침도 끝났고요. 이제. 우리 마트에 가서 고구마라도 사올까? 사와야지. 나갔다 와야 돼. 나갔다 와야지. 장작 때면 고구마 구워 먹어야지 또. 아우, 연기 많이 난다. 뭐라 할 수도 없지. 믹스 한잔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아유. 좀 쉬는 타임입니다. 아, 그리고 그 저한테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블루스타인 채널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인스타 링크를 해놨거든요. 인스타를 통해서 DM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심을 안 먹어서 나가서 상추비빔밥을 하나 먹을까? 그 쉘터는 그냥 잠자리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밤에 짐을 여기다 좀 넣어놓고 잘까 해가지고. 이슬 내려서? 그래서 이렇게 뭐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혹시라도 장작 같은 거 남으면 넣어놓긴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늑하잖아. 응? 아늑하잖아. 여기 바라보고. 놀래냐? 맑은 물 식당 또 왔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안 먹어갖고 장 좀 봐서 캠핑장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산채 비빔밥입니다. 내 거 안 찍을까요? 밑반찬인데요. 요거는 뭐지, 여보? 무말랭이. 그 다음에 요건 버섯. 요거는 뭐지? 도라지? 도라지. 요거는 무슨 참나물. 나물인데? 어? 참나물. 참나물. 깍두기. 열무. 열무김치. 자, 드시죠. 아, 밑반찬 먹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파갖고 지금. 이거 가지려고? 감사합니다, 여기. 아, 예. 아, 예. 여기에다가 이쪽 마른 장작을 쳐 보려고. 아이고, 벌써 어둑어둑해지네. 그럼. 아, 또 할 일이 있네요. 또 할 일 있다고? 고구마 구해야지. 아, 숲 좀 생기면 하는 거지. 이게 여름 걸 거야, 이게. 열렸나 봐, 저쪽에 보니까. 그지? 응. 안 추워? 아직은 건강하네. 보약을 많이 먹어서. 나도 덥긴 해 지금. 보약을 많이 먹어서. 아니, 움직이면 좀 그러는데 난 불 옆에 가만히 있었잖아. 방고구마래 이거? 방고구마야. 그렇게 생긴 건 다. 근데 숯불이 좀 생겨야지. 아, 이거 비빔밥을 먹고 왔더니 지금 다른 게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좀 더 쓰라고 그랬지. 들어가, 걱정하지 마. 어떤 게 연소야?
밑에? 아니 위에서 나오는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서 불꽃이 나오는데. 근데 불이 빌빌한다. 아 내가 나무를 애껴놨어? 애낀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섞어서 했더니 이게 젖은 게 그게 잘 안 되는구나. 확실히 안 좋아해. 이거 봐 젖었어 젖어 나무가. 또 그런 걸 팔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뭐 자르다 말았어? 자르다 만 거야 뭐 그런 데지만 젖은 걸 팔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 연기들이 많이 나지. 그리고 막 다 연기 나잖아. 우리는 그나마 지금 화로대가 좋아서. 화로대도 좋고 이거 마른 거하고 섞었을 때니까. 여보. 근데 지금 너? 너도 될 것 같은데? 전에 불 있을 때 너도 되던데 그러긴 잘? 그러긴 했었어. 가성설이 몇 개 할까 여보? 응? 하나씩만 맛봐? 그래. 자기가 큰 거 먹어. 이게 작은 거야. 난 진짜 맛만 볼게. 자. 권사님 네 고구마 좀 가져와야 될 텐데. 그쪽으로 안 가도 되네. 땅콩 먹어봐야지. 먹어봤잖아. 맛있잖아. 우도 땅콩이래 여보. 그러게. 먹어보지 다. 여기서 우도 땅콩을 판대요. 놀 데가 없는데? 응? 아, 이제 이럴 때는 이럴 잠깐. 여보. 잘 먹어. 눈 껍질째 먹는 거래. 근데 껍질째 먹어도 돼. 얇아서. 입에 걸리질 않아. 응. 얇아서. 그때는 우도 갔을 때 먹어봤잖아. 맛있네. 양고기 먹으러 갔을 때 그 집에서 중국 땅콩이라고 이런 거 주지 않았어? 조그만 거. 이런 거 씨 갖다 또 한국에서 심나 보다 우도에서. 아 저기 연기 나는 거 봐. 저 집은 계속 그러더라고. 아니 정도가 아니야 여보. 그냥 불은 하나도 없어 줘봐. 불은 하나도 안 보여. 연기만 보이고. 형 뭐야. 야 불을 잘못 찝히나 보네. 저것도 민폐야. 우리하고 멀어서 다행이다. 우리 작년에 이 옆에 그지? 연기 엄청 폈잖아. 앞집에서 그랬지. 그러게 아 장작이 너무 안 좋아. 이것만 타버리고 이 집 거는 안 붙어. 그래서 사내리 그래? 장작은 꽝입니다. 그래서 했지만 세워봐 여보 밑에 것도. 그렇게. 너무 안 좋은 거네. 거기다 이제 이거를 하나 섞어야 돼. 어차피. 이 두 개가 이 집 나무야. 그지? 응? 이 밑에 것도 나봐. 저것도. 봤지? 이거 깡탱이 있는 것도 여기 거야. 불러보기는 입으로 그렇게 불어갖고 붙이는 거야. 누군 못해? 해봐, 그럼. 자기가 보니까 꺼지네. 빨아먹냐? 장작은 좀 좋은 거 팔아야지. 싸지도 않은데. 자기는 입이 많이 오므라져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길게 가는데 나는 자기가 그 헛소리해야 되니까 우느라고. 헛소리가 아니고 자기 입 찢어줄까? 장갑을 하나 가져올걸. 뭐? 장갑, 면장갑을 하나. 어우, 불 잘 살았다. 고구마를 여기서 샀는데요. 넌 먹어봐야 되겠네. 먹어봐, 맛있네. 아직도 안 먹었어? 방고구마라는데 또 구워도 되니까 먹어. 먹을 수 있어. 저녁이야. 그 대신 밥 달래지만. 방고구마가? 완전 밤이 아니네. 살짝 밤기가 먹어봐. 있는데. 달긴 한데. 달기는 해? 달지. 근데 맛없을 것 같아. 아니 맛은 뭐. 근데 그때 아우 워낙 맛있게 먹었어 방고구마. 영월 꽤 맛있었어. 워낙 맛있게 먹었어 첫날 거. 다네 그래도. 내 잠자리도 다 준비해놨고요. 이제 둘 다 자면 돼. 내가 씻고 와야지. 이제. 아 자기 아직도 안 씻고 왔어? 어두워졌잖아. 씻고 와야지. 더 어두워지면 씻기 싫어. 이 정도 가을 딱 좋네. 그지? 화장실 그 손 닦는 데는 뜨거운 물 잘 나와. 순간 온수기 있어.
거기서 세수하면 되겠더라고. 아, 그 입장료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을 치는구나. 아, 그 5,000원인데. 모자이크 해드려도 돼요? 아니, 네. 관계 없어요. 부채만 없으시면. 아, 상관없어요. 그건 그런데. 저희 잘 보내고 있습니다. 손 한번 올리셔갖고. 자. 아, 오늘 저 술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지금 독한 술로 두 병을 비웠거든요. 예, 여기서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탕소 캠핑장 그 근처에 사신다는 분이 오늘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오늘 과음을 했습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캠핑하면서 과음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과음을 했고 늘 우리 구독자님들 뵈면 정말 이거 뭐야? 개가 왔어? 뭐 개 목줄도 없네? 동네 개인가 뭐. 봐. 근데 순하게 가네 또. 괜찮죠? 이 정도면. 자기가 괜찮대.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뵐 때마다 아, 참 너무 좋은 분들이다. 다 좋으셔.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장작이 저희가 두 박스째 지금 떼고 있는데 가져온 거는 잘 탔는데 여기 캠핑장에서 산 건 더럽게 안 타갖고요. 아, 불이 일었습니다, 지금. 자기 뭐 옷 다 갈아입어, 씻으면? 어? 씻으면 옷 다 갈아입어? 갈아입어야지, 다. 응? 아, 차에 있나? 뭐가요? 커피 가방 커피 가방 방 앞에 있는데 여보 아니 텀블러 내 거 챙겨 놓는 거 못 들었어 내 거 챙겨 놓는 거냐고 응 자기 티하고 팬티만 꺼내놨는데 응 바지는 도로 입어 응 그거 편하니까 다 쏟아졌네. 뭐가 쏟아졌어? 커피. 미끄러워서. 어제 과음을 했습니다. 최초로 회롱 걸렸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딱꼭질. 자기 딱꼭질하면 취한 거야. 취한 건데. 아 어제 커피도 못 먹고 뭐하느라. 커피? 응. 어중간하게 타와서 그렇지. 자기가 그냥 아침에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바람에. 아침에 맛있는 따뜻한 커피를 먹어야지. 그 물론 좋지만. 지금 이게 열려 있는 거거든, 여보. 응. 이게 열려 있는 거야? 응. 어쨌든 해봐. 이게 여기서. 응. 응? 여기서 앉아서 오른쪽이 열리는 거야. 불을 붙여볼까요? 응. 가스가 진짜 없나 본데? 응? 가스가 진짜 없나 본데? 아니면? 가스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가스가. 이거 해, 자기 할 거야. 가스 가져오니까 안 가져오지. 가스 있어, 거기? 별로 예쁘다. 붙었지?
불 색깔이 예뻐. 나무가 마르면 이랬는데. 여기도 그 벌레 있더라. 찍게? 나 못 봤는데. 날로 치우니까 있더라고. 걔네가 따뜻한 데 엄청 찾아다니나 봐. 그럼 우리 저 밑에도 있는 거 아니야? 방수품 밑에? 이렇게 봤더니 별이 한 개도 안 보여. 나무가 커가지고. 근데 저 단풍잎에는 햇빛 들어오니까 이쁘네. 여긴 그거 좋아하니? 가까워 있다. 가까이 가면 상가들이 다 많아가지고. 어제 걸어보니까는 하나로가 나 저기 로컬 이런 데 가는 것만큼 가는 거야. 어우, 연기 하나도 안 나는데? 응? 지금은 밑에는 얘 깔았고, 근데 얘도 좀 어제 거보다는 마른 것 같아. 땡그랑새랑 나는 것 같아. 그쪽 다리 은박지로 고여 있어? 아니. 은박지로 내가 쉬었지. 왜 치워? 모르고. 거 밑에가 조금 끼울었는데. 에이. 끼울었다니까. 그거 딱 올려놓으니까 맞았는데. 왜. 잘 타네. 아이고, 어제 못 씻혀갖고 씻혀야 되는데요. 추워서. 아유. 좀 해줘 올라오면. 어제부터 씻는다고 한 게 지금. 응? 아니, 어제 그랬지, 상황이. 연중 행사야? 아니, 거기다가 여기 500원짜리 넣어야 돼가지고 아주 지. 커피 한 잔 가져왔는데. 오늘 토요일인데요. 아,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시간부터. 장작이 없네요. 장작 또 사야 되겠는데? 응? 어? 장작 또 사야 되겠는데? 어씨, 그러면 세 박, 네 박스야? 저녁에 또 떼려나? 아침에 너무 많이 떼나? 확실히 잘 안 녹는다잉? 응. 계절이? 응. 계절이 계절인가 봐요. 지금 세 박스째 장작을 떼고 있는데, 이거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우, 이거 뭐 불 피는 동만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 말이야, 그죠? 응. 응? 활발 떼지도 못하고. 응. 화끈하게 떼는 것도 아니고, 씨. 자기 밥 먹을 때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어! 뭐가 들어갔어? 에이씨. 낙엽이. 괜찮아. 한번 끓여. 에이씨. 한번 끓여. 뚜껑 열자마자 그랬어? 응. 보약이 되겠다, 보약. 이씨, 더럽게.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깍두기 가져왔어? 응. 응? 설렁탕에 깍두기지. 저거 밥그릇을 써, 여보. 응? 식사라도 써. 이거? 응. 아유, 이거는? 응. 설렁탕에 깍두기 넣어가면서 먹었지. 아니, 자기 씻으러 가고 통화했는데 아직도 집이래. 그래서 누가? 여름님. 아직도 집이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옛날 같잖아요. 어? 옛날 같잖아요. 옛날에는 막 캠핑 가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식었다 이거야? 아우씨, 나한테 오지? 갑자기? 내가
나한테 써먹던 말을 또 거기다 그만 써먹네. 아유, 나도 목소리 멋있다 그랬는데. 더 좋으신데요? 예? 네? 더 좋으신데? 아, 형님이 평소에 안 그랬는데, 네. 오늘 목소리를 까네. 참나. 아니, 난, 나하고 있을 땐 평소 안 그러거든. 근데, 네. 아니, 근데 목소리 톤을 아주 까네. 아가씨도 있으니까 얼굴에 화색이. 그러니까. 아유. 아니, 그리고. 좋아, 웃을 것이 폈어, 지금 이까에 귀. 우리 저기 중견, 저기, CEO님, 선우. 있는데 그럼 웃어야 이게. 안 판다면 다 뺐네. 아, 그러니까 그냥, 아. 같이? 인간, 개 딸고 같이? 거기다 좀 딸고 좀. 에이, 아니, 점심, 아니야, 아니야. 거기 좀. 아, 그래요. 홈런 보여, 보여. 홈런 보여. 맛있어요? 네? 이제 오늘 2박 3일 마지막 날이고요. 아, 그건 여기 땅콩 안 좋아? 어? 땅콩. 이런저런 이야기로 2박을 지냈습니다. 또 깜짝이야.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늦으면 저 올라가서. 아, 이거 이제 어느 만큼 준비하고. 무슨 그래도. 자기가 쓰던 얘기 해가지고 잊어버렸어. 뭐를 해야 될지. 물 어디 갔어? 물 갖고 와야지 서로. 아우, 저는 이렇게 겨울만 되면 콧물이 이렇게 나는지. 일어났네? 귀찮아서 깨울까 말까 하다가. 아, 뭐 일어났지. 어떻습니까, 아침이? 별로 안 켰어. 켰습니다. 마시멜로 이거 해준다고 어제 일부러 과자, 잊어버렸어. 과자 사왔잖아. 그리고 안 해줬다고 혼자 또 앉아갖고 했는데 안 돼.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우, 보는 사람이 추워 보여. 옷 입어. 감기 들어. 어우, 성질 더럽네. 안 추워? 씻을까? 응. 코
콧물 나 콧물 아저씨. 아, 나 그러게 아, 콧물이 이거, 이렇게 나서. 이거 익었어. 아 여기 있어 있어. 감기 걸리셨네. 아니야 아니, 원래 그래. 이렇게 한절기 되면 알레르기처럼 그러시더라고. 아씨 난 뜬금없는 행동해 갖고 나 깜짝 놀랐네. 이걸 했더니 촥 했더니 거기를 봐. 나 그래서 이런 냄비 뻔했어 닦아달라고. 물티슈 닦는 게 좋아요. 코 다. 아 그래? 어, 나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거 빼서 이렇게 오길래 난 닦아줄래나 그러면서 이렇게 닦아달라는 거야. 아 내가 아 웃겨라. 콧물이 떨어질라 그래. 나도 여기서 앞에 보니까 지금 부원에서 주섬주섬 꺼내는데 아니 뜬금없는 짓을 해가지고 나 뭐야 그래. 아침부터 싱거운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유 아직 철이 안 나가지고 블루님이 콧물을 흘립니다. 아유 못 삽니다. 못 살아. 너 콧물 흘리는데 뭐 못 사는 것까지 나와, 씨. 아니, 나이가 몇 갠데, 그거 뭐 아, 그럼, 감각이 없어. 아니, 코끝은 몰라. 몰라. 아니, 매달리더라고, 항상. 풀어줘, 코를. 아니, 풀어도 또 나와. 아, 진짜. 나 겨울이면 이래. 나는 진짜 아기 때도 코 안 흘렸는데, 자기는 코 질질 흘리고 다녔을 것 같아. 자기 지난번에도 그 말 했거든? 내가 아니라 그랬지. 뭔 수작을 아,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물 해. 2박 3일. 아, 잘 보내고요. 네, 아침을 맞았는데요. 첫날은 어떻게 됐지? 우리끼리 지냈지. 응. 네, 그리고 어제는 상구 형님도 오시고 일전에 같이 캠핑했던 아가씨들도 와가지고 어제 형님 한 10시 돼서 가셨지? 10시 넘었어. 그건 니가 자꾸만 10시인데 그래도 듣는 척도 안 한다고. 아, 형님 재밌었나 봐. 응. 좋았나 봐. 좋으신가 봐. 그 형님도 응. 그, 뭐 그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할 게 편안하게 기회가. 그럴 자리가 없지. 네, 없어. 덕분에 즐겁긴 했는데 덕분에 또 촬영을 못했습니다. 아. 아니 맨날 블링님들한테 촬영 못했다고. 아니 못했잖아. 어제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저번에는 다운돼서 못했고.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여기 아침에 토스트로 밥 먹고 예, 법주사 올라가서 뭐 구경시켜주고 예, 왜냐면 여기 찬미 씨 같은 경우에는 법주사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에 가면 참 좋은데 관광객 때 안 올 시간에 이 시간에 가면 좋은데 철수학 준비 다 하고 올라가서 구경 한번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짐 싸느라고들 부산하네요. 지금 몇 시인데? 한 8시 됐는데 보고서 내지 씨. 아니 봤는데 원래 이걸 드시나? 뭔 소리야 씨. 우리가 무슨 외계인이야. 그래서? 하는 건 돈 바꿔 가지고 아이 그 바꿔 드리는데 덩달아서 자 예 네, 지금 법주사 올라가고 있습니다. God we want more you.